안녕하세요, RBA입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65는 LPDDR5와 UFS 3.0을 지원하고 5G 모뎀이 포함되어 있는 5G 통합칩이 될 것이라 알려졌었고, 스냅드래곤 865의 긱벤치 수치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750점가량 상승한 4160점, 멀티코어 점수는 2400점가량 상승한 12946점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상승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스냅드래곤 865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맡았고 7나노 EUV 공정으로 설계가 되어 양산이 됩니다. 오랜만에 삼성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수주 경쟁에서 TSMC와의 수주 경쟁을 이겨낸 건데, 안타깝게도 스냅드래곤 875는 다시 TSMC가 수주를 맡는다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875는 5나노 공정으로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5나노 공정의 개발을 성공했고, 소비전력 20% 향상, 성능 부문에서 10% 향상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현재 TSMC는 기존 5나노 공정보다 더욱 개선된 5나노 플러스 공정을 2021년까지 도입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5나노 공정 이후의 공정 개선은 난이도가 급 상승하기 때문에 5나노 공정 노드에 머물러 있는 시기가 꽤 오래 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대만의 IT 매체인 디지타임스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양산을 하는 퀄컴의 5G 칩이 생산 수율이 좋지 못해 대량 폐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퀄컴과 삼성은 가짜뉴스이며 5G 칩의 폐기 보도를 일축하는 성명문을 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대만 매체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친 TSMC적인 보도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파운드리 수주 경쟁의 기추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냅드래곤 865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